보안관? 애들한테 보안관이 왜 필요해? 요즘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지킴이 프로그램이에요. 학부모 중에 지원자 받아서 진짜 보안관처럼 옷이랑 모자도 쓰고 학교 안팎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보호해주고 하는 거죠. 양놈 학교도 아니고 보안관은? 그럼 니네들도 해야겠네? 규영이가 이번에 부반장도 됐으니까 해야 되는데 김서방은 재판 때문에 바빠서 안 되고 난 이래서 못하고 은근 눈치 보이네. 정훈이 혜영이랑만 한다 그랬는데. 엄마 팔 나으면 내가 대신 해줄까? 심심한데. 정말요? 해주시면요 고맙죠. 야 나 보안관 오면 뭐 쓸 거 없지 않냐? 야 이 나쁜놈들 이리 와. 나 보안관이야.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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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멋있지? 멋있어요. 네! 멋있긴 불량 상태 얻어 터지고 울지나 말지. 그나저나 넌 파리 그래서 집안일 어떻게 해? 그러게 배드민턴 참고 잘못 잡았다가 파트타임 도움이라도 불러야 하나 고민 중인데 모르는 사람 집에 들이기가 좀 찝찝해서. 아 그럼 다른 사람 부를 게 아니라 진아 엄마가 좀 해주면 어때요? 제가요? 아니 제가 어떻게 몸이 두 개도 아니고. 우리 집은 반만 해주고 저 집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서로 좋잖아요. 아, 아르바이트면 뭐 아, 제가 해드려요? 그래 주실래요? 양념류는 전부 여기 있고요. 냄비랑 그릇들은 이쪽에 있어요. 아유 정말 깔끔하기도 하고 사시네. 며칠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윗집에 얼마 전에 새로 이사 왔거든요. 공사하느라 그런 거보다 했는데 관리사무소에 얘기 좀 해야지 안 되겠네. 그럼 우린 장이나 좀 보고 올까요? 그렇죠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 주인 김서라고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이신 학부모님들은 C조고요. 이렇게 다섯 분이서 일주일 동안 순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은 교내, 세 분은 학교 밖을 도시면 되세요. 자세한 거는 인쌤을 보시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할아버지! 어머니 화장품 샘플 받아가세요. 새로 나온 현미발효 에센스예요. 몇 개만 더 줘요. 아 네네 여기요. 치사하게 딱 하나 더 주냐. 좀만 더 줘요. 아 1인당 한 개씩 뿐이라서요. 죄송합니다. 몇 개만 더 주지.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나도 하나. 어? 아주머니 아까 받아가셨잖아요. 아닌디? 아, 처음인디? 에이 아까 그분 맞으신데요. 하나도 달라고 하신 분. 아 진짜 아닌디? 아 어차피 공짜로 주는 거 깡까닥이 그러지 말고 하나 줘봐. 에휴, 원래 1인당 한 개만 드리게 되어 있는 건데. 아, 됐어요. 이분 아까 받으신 분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가세요. 아니 어차피 샘플인데 공짜로 몇 개 더 받은 뭐가 어떻다고. 아주머니 법, 도덕, 규칙 같은 건 사소한 것도 지키는 게 좋죠.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되니까. 가령 마트에서 한 개씩 시식하는 떡볶이를 누가 와서 배고프다고 다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무인 도서관이나 무인 자전거 대여 같은 게 다 실패하는 게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인 법, 도덕, 규칙을 안 지키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 예, 예, 알겠어요. 아, 뜁시다. 어, 그냥 다음번에 건너세요. 아, 왜요? 뛰면 충분히 건너는데. 아주머니, 원래 신호등 전멸 신호라는 게 뛰어서 건너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 금방 신호가 바뀌니까 건너지 말라는 표시예요. 아, 다 잘들 건너는데 뭘. 남들 다 안 지킨다고 우리까지 규칙 지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 여기 불 바퀴를 막 짱 걸리는데 발 떨어지겠네.